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만난 날, 미국이 보란 듯이 스텔스 전략 핵폭격기와 최강 전투기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움직임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공군 스텔스 전략 핵폭격기 B-2 스피릿이 앞장서 날고 F-22 랩터 전투기가 호위합니다. 유일하게 전력화된 스텔스 핵폭격기와 최강 전투기가 함께 지난 13일 북태평양 상공에서 실시한 용감한 방패 훈련입니다. 훈련을 마친 B-2 스피릿은 한반도와 3,000km 떨어진 괌 앤더슨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B-2 스피릿이 괌에 나타난 건 6년 만입니다. 이 영상은 어제 공개됐는데 북한과 러시아 밀착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푸틴 대통령 방북에 맞춰 최강 전력을 과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미 국무장관과 만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Russia provides to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supporting their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 말란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서 정치 외교 수단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라고 했던 점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We hope this is a message that Putin will convey to Kim in their discussion. This is something obviously that we're watching very closely. 북러 관계 격상 등을 담은 협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안보 강화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